옛날 옛날 한 옛날에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어느 마을에 아기 말티즈처럼 귀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최범규. 위로 형이 한 명 있는 사랑스러운 막내로 태어난 범규는 애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어릴 때 밥을 안 먹고 쿠키만 먹고 돌아다녀서 부모님이 범규를 쿠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모 집에서는 정수기의 컵을 이상하게 꼽아서 물바다로 만들기도 했죠. 한 번은 금딱지를 뽑기 위해 엄마 지갑에서 600원을 몰래 가져가다가 형에게 딱 걸려서 한동안 형이 하라는 것을 다 하면서 지내기도 했었답니다. 결국 양심이 찔렸던 어린 범규는 나중에 1200원을 다시 넣어두었지만 말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거짓말도 너무 귀여웠어요. 범규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찾아 집에 둔 것을 범규는 칭찬이 너무 받고 싶어서 엄마 내가 찾았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물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아버지에게 들켜서 엄청 혼이 났었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 범규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였어요. 어린 시절의 범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범규의 아버지는 취미로 레이싱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범규는 새벽에도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레이싱장을 가기도 했었죠. 조수석에 탄 범규는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노래들을 들었어요. 아바, 빌리 조엘과 같은 전설적인 팝스타들의 노래에 매료된 범규는 몇 번이고 반복해 들으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한 차 안에서 범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행히 도 범규의 부모님은 범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하도록 놔두셨어요. 범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를 알려주셨고 기타를 치고 싶어하면 기타를 알려주었죠. 특히 기타에 흥미를 느낀 범규는 아버지에게 기타의 기본만 배우고 혼자 열심히 독학해서 학교 밴드부에 들어갈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범규가 하고 싶은 것에 아이돌이 있지는 않았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밴드라던가 자기가 만든 곡을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었죠. 그러던 범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답니다. 학창시절의 범규는 사랑스럽고 착한 성격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전교 부회장, 전교회장, 학급회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중학생 때부터 잘생긴 비주얼이 꼽혔었는지 중학교 여자 신입생 중에 범규 선배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잘생긴 범규는 학교 밴드부 라운제나에서 기타를 치며 경연대회에도 나갔었죠. 어느 날 범규는 학교 앞에서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출발하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하이브의 직원이었죠. 범규군이 맞냐고 물어본 하이브의 직원은 범규에게 서울로 올라와 오디션을 볼 것을 권했어요. 그러나 범규의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하필이면 학교의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범규의 비주얼을 본 하이브 직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범규에게 지금은 업무 때문에 서울을 올라가야 하니 나중에 대구로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했죠. 그때 범규는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뭔가 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범규는 하이브의 캐스팅에 응하여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으로 들어갔답니다. 하이브의 연습생이 되어 서울로 올라온 범규는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데뷔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나 범규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대로 춤과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범규는 데뷔조로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먼저 합류한 멤버들을 따라잡으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범규는 거의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안무 레슨, 보컬 레슨, 개인 연습으로 꽉 찬 연습생 스케줄을 소화했답니다. 노력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범규의 몸 상태도 나빠졌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몇 개월이 되었을 때 범규는 너무 힘든 나머지 새벽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그 말을 들은 범규의 아버지는 범규가 실망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봐온 어린 시절의 범규를 말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범규와 함께 수영도 배우고 야구를 했던 범규의 아버지는 범규가 일주일 만에 자유형으로 25m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이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범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범규가 아이돌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축구, 야구, 수영, 밴드부 등 하고 싶은 것을 꼭 해내는 범규였기에 범규의 아버지는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범규를 보며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이런 말과 함께 내려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범규는 다시 생각했어요. 힘든 일 다 이겨내고 데뷔 확정을 받아서 당당하게 대구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범규는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더욱 노력을 하게 되었답니다.
범규는 거의 한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월말 평가를 준비하며 실력을 늘리기도 했고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소속사 선배인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팀에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비도 표정이나 표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범규도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표현이나 표정에 집중했어요. 그냥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많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잡을 수 있는 무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춤과 노래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한 와중에 범규는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 더 준비했답니다. 바로 작곡이었죠. 안무 레슨을 받고 보컬 레슨을 받으면 새벽 시간인데도 혼자 작곡까지 준비해왔어요. 연습과 학교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곡은 범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죠. 반복되는 연습생 생활에 슬럼프가 왔을 때 탄생하게 된 곡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미니 2집 꿈의 장 이터니티에 수록된 거울 속의 미로랍니다. 비록 연습 기간이 짧더라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습을 해온 범규는 결국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멤버로 데뷔를 확정할 수 있었죠. 2019년 3월 4일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데뷔하게 된 범규. 사랑스럽고 귀여운 비주얼로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연습 기간이 제일 짧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힘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차분한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대부분 노래에서 도입부를 담당했죠. 범규는 항상 표현이나 표정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해와서인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너의 무대를 보면 도입부부터 확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강렬한 데뷔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데뷔한 2019년에 각종 시상식의 신인상을 휩쓸어버리기도 했죠. 무대 아래에서의 범규는 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분위기 메이커로도 활약했어요. 넘치는 장난기와 사랑스러운 생활애교는 팬들을 더욱 범규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매사에 신중하며 깊게 생각하여 말하기도 하고 멤버들의 고민을 진지 하게 경청해주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이런 범규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대였어요.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팬들을 위해 무대만큼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는 오늘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며 장난기 없이 조용히 무대에 집중하죠. 항상 팬들을 더 자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범규는 스스로에 대해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팬들과 함께 행복하지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힘든 일들을 이겨내온 것처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온 범규는 오는 1월 27일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화려한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엄청난 비주얼을 선보이는 티저 영상 사진들에 많은 팬들이 어떤 신곡일지 무척 기대 중이죠. 이번에도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범규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들 그리고 팬들인 모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사랑스러운 범규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규의 데뷔 전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과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